효정 씨, 저는 옆집에 이런 소년들이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퍼포먼스, 랩, 노래, 비주얼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완벽한 옆집 소년들 보이 넥스트 도어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here? Boy Next Door! 안녕하세요, Boy Next Door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목부터 아주 강렬한 이번 신곡 목가타는 어떤 곡인가요? 네, 목가타는 허무하게 끝나버린 사랑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네, 특히 이번 곡은 지코 씨가 작사에 참여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응원하고 있을 선배님께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정말 지코 선배님께서 그리고 지코 PD님께서 저희를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 앨범에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사랑합니다. 포즈! 사랑한다! 좋습니다. 다 같이 그럼 보라트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아유, 좋습니다. 그럼 이번 곡의 퍼포먼스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저희 먹가타에서 정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난 괜찮아 라는 부분의 안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뮤직 큐! 네가 보고 싶다 난 요즘 사만해 살도 좀 붙었고 친구도 하나 시호 성이 제일 샌디 근데 너 이름 닦고 혼지 마스카라에 땅을 친다고 네, 아주 흥이 납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대가 되는 보이넥스도의 무대 언제 만나볼까요? 네, 저희 보이넥스도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전에 키치아메르의 퍼플키스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자, 그럼 다같이 뮤직 큐!